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 주민자치위원 분들이신가요? 네. 예, 주민자치하고 이 시민의식, 민주시민의식하고 되게 연관이 많이 돼서 한번 오늘 그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뭐 그냥 좀 잘 아시는 얘기지만 이 얘기부터 이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 자치분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 자치분권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전개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방자치라는 분야, 아죠. 지방자치라는 분야하고 하나는 이제 주민자치라는 활동.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활동하고 계신 주민자치라는 맥락, 이 두 가지 맥락으로 자치분권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은 단체자치라는 얘기로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자치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또 그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는 지방자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죠? 그래서 이 논의가 굉장히 지금 자치분권 논의에서 좀 활발한 편이에요. 그래서 시군구청장과 또 시도지사회의 이런 데서 보면 중앙정부를 향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좀 우리에게 나눠달라. 이런 얘기하는 건 많이 들으셨죠.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주민자치는 좀 다른 맥락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지방자치가 이런 세 층위 간에, 3개 층위 간에 권력 배분, 뭐 재정의 배분, 의사결정권의 배분, 뭐 여러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라면 요것은 이 주민자치는 이 읍면동, 우리로 치면 지금 읍면동인데 일반적인 학술용어로 하면 근린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린생활권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은 사실은 시군구 행정기관하고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 읍면동과 시군구 읍면동과 그러니까 행정 활동과 주민들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방자치라는 맥락이 공공기관끼리 어떻게 권력을 배분할 거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관과 민이 어떻게 권한을 배분해서 갈 것인가 이런 문제여서 논의의 쟁점이 조금 달라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많이 논의되는 것은 자치분권 맥락에서 지방자치의 맥락이지 주민자치는 조금 얘기는 되는데 그게 조금밖에 안 돼서 되게 조금 유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TV 같은 데서 뭐 자치분권 토론회 같은 거 하시면 잘 들어보시면 다 지방자치 얘기만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자치가 잘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민자치가 잘 될 때 진짜 자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치분권이라는 게 이제 저런 맥락이고 또 자치분권이 잘 되려고 그러면 분권을 해주면 이제 자치체들의 권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치분권을 해서 자치체들에게 권한을 많이 주려고 지금 이 자치분권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하는 이 자치분권 대학 자체도 그런 걸 좀 실현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교육이자 여론조성 활동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자치와 분권이 특히 이제 성공하려면 이게 두 가지 그 논의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뭐 여러 논의지만 압축하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제도론자이고 한 측면은 역량론자 같아요. 뭐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여러분들은 뭐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 다 잘하고 싶잖아요. 주민자치 위원들은 뭐가 해결이 되면 주민자치가 잘될것 같습니까? 주민자치 위원들끼리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 그러면 선생님은 역량, 우리끼리 역량이 좀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혹시 또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계세요? 우리로 치면 조례, 그죠? 주민자치 조례가 어떤 내용이 잘못되어 있나요? 이민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일을 맡겨놨으면 저희 이민적으로 일을 이렇게 추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일단 동장 권한으로 밑에서 일을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성화가 안 돼. 아, 그렇지. 동장님의 그 지도 하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좀더 하려면 동장님이 예, 부딪힌다. 예. 위원님께서는요. 예. 제도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당장을 할 수도 있고 사무관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제도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 역량은 우선 어떻게 이거를 척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큰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근본적인 것은 일단은 국가에 있어서 법이 네. 필요하듯이 주민자치 국군에도 법 해두기가 먼저 있어야. 그러니까 지금 그 법에 규정된 어떤 것들이 우리를 충분히 자치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현재 지금 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치하고 주민자치하고 또 서술관이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시한 그법 개강을 지금 시행시에 올렸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는 모르지만 결정이 나면 틀리겠죠. 왜냐면 한 위원장님이 일을 할 때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국민을 위해서 확보해야 되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일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이두 가지는 이제 지금 얘기 나오신 것처럼 그 크게는 이제 제도를 좀 고쳐야 한다. 지금 법을 고쳐야 한다.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큰 구조들, 활동을 위한 그런 어떤 제도랄까, 정책이랄까, 이런 걸 이제 좀 제대로 바로잡아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자치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도 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 주민자치 개혁에서도 제도 부분을 상당히 손보려고 하죠. 지금 많이 좀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풀어지지만 상당히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그죠? 잘 모르시나요? 별로 안 나아졌나요? 자치와 분권과 주민자치 간의 공통점요. 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다 못한 것 같은데, 일단은 분권이라는 것은 집권에 대칭되는 용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한이 어디엔가 집중되도록 구조, 설계된 걸 분산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시겠죠? 예. 왜이 질문을 드리냐고, 어차피 강의가 쉬면서 토론은 더 재미있을 것 네네네. 같은데,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지방 분권이라는 데가 계속 나오면서 주민자치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그 제도 개혁 논의에서 조금 약해서. 주민자치의 바탕은 뭐냐면, 골고루 주민자치예요. 예, 맞아요. 본인 스스로가 주민자치가 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형성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주민자치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방 공무원이 일 부분을 할수 있는 게 아, 예, 그거는 이제 학자에 따라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주민자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요걸 또 분리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조금 틀려요. 그 아마 선생님은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풀뿌리자치를 보시는 그런 시각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지방 공무원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학자나 부분을 빼놓으시잖아요. 예. 그거는 법을 안 잡으면 자꾸 얘기하는 지방분권이고,
아까 여기서 얘기한 주민자치라는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는 현 상황. 예. 실질적으로 동네에서는 주민자치들의 역할을 많이 통제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매치가 되냐. 그럼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주민자치가 잘 되면 지방자치가 잘 될까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예. 교육을 받아보면서 그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을 가보면서 과연 우리가 여기 와서 지방 공부에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 어느 정도 주민자치가 들어야 되는가 상당히 의심. 아 어느 틈에 예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요 맥락은 이해를 하셨죠, 그죠? 요 맥락은 이해하셨고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의 꽃이 주민자치다라는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부 기관 간에 지방자치체 간에 어떤 분권이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체 내에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때 지방자치도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 세계 층위 간의 분권 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분권이 잘 되는 거 자체를 지방 자치가 활성화됐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지방으로 많이 분권된 상태를 그걸 지방 자치가 잘 됐다고 얘기하고 권한 배분이 됐다고 보고, 근데 그 지방 자치체가 정말로 내부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거해서 자치를 잘 할 때 완전한 자치를 이룰 수는 있죠. 좀 그렇게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별개의 문제는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가 되었다고 해서 주민자치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도 하잖아요. 지방자치를 잘 하면 또 거기서 소왕국이 생겨서 그 내에서 다시 또 집권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완전하게 그 자치로 이루어질 때 완전한 자치가 제대로 형성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제도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자치 분권에서 자치하도록 한다는 것은 권한을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많은 권한을 주려고 논의를 해요. 근데 얼마나 권한을 배분해 줄 것인가는 아직도 결정을 못한 상태죠. 그죠? 그러면 권한을 많이 주려는 입장에서는 무엇이 걱정이 될까요? 분권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예. 지방자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세 그 제가 지금 주민세 주민자치 잘 되라고 그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뭐 주민세를 주민자치 재원으로 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시흥시는 얼마나 거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세가 뭐 예를 들면. 전체가 12억. 한동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12억이면. 예를 들면 1억이라고 치자. 1억을 매년 주면서 제대로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이 매년 1억의 사업을 인건비 안 쓰고 제대로 는 사업을 굉장히 잘 기획을 해서 성과를 내고 관리도 잘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대신에 그만큼 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 거죠. 예. 해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 지금 현재는 그냥 사실은 평균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평균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데도 말고 너무 못하는데도 말고 지금 논의를 평균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시흥시에 12개 동이 있는데 1억을 매년 줘. 매년 주면서 제대로 사업을 하라고 그랬을 때 그게 잘 관리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잘 된다고 해야죠. 행정에서 한 것만큼은 다 할 수 있죠. 행정 정도는 할 수 있다. 인건비 안 써가면서도. 와, 그럼 자신 있는 거네요. 예. 사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정부 주민자치 시범, 아까 소개하는데 그거 나오던데, 주민자치 시범 사업 하면서 왜 한 1억씩 내려갔잖아요.
예, 뭐 모르겠어요. 뭐 1억 정도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고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시범사업 기금으로 할당이 됐잖아요. 그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그 기금들을 어떻게 썼을 것 같아? 그거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보면요, 저도 이제 많이 목격을 했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이어졌어요. 어떤 지자체는요, 그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다 써버리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안 준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떤 아주 극단적인 데는 1억을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늦게 내려오고,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술값도 안 된다, 인건비도 줄 수 없다, 다 하고 나니까 1억을 작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쓸래니까 다 못 써서 불용으로 막 처리하는 거예요. 못 써서 되돌려주는 거죠. 또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준비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예산도 권한이 많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역시 굉장한 의심의 포인트다. 그래서 우리 솔직하게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주민자치 역량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입니다. 매우 빈곤하다, 우리 좀 미흡하다, 아주 빈곤, 아주 보통이다, 여기는 아주 뭐 미흡하다, 좋다, 아주 뛰어나다, 뭐 이런 거면 몇 점쯤 주고 싶습니까? 푸어? 여기요? 여기 분들은 완전히 역량 남자들이세요. 우리가 아직 좀 뭔가 잘 모른다라고. 선생님 얼마나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평균. 굿? 굿? 아닐 것 같아요. 페어? 여기 중간쯤? 우리 위원장님은 굿으로 하실 것 같아요. 저기 위원님은. 예. 엑셀런트. 예, 저쪽 위원장님. 예. 여기네? 굿이네? 예. 였는데 회가 되고 나니까 푸어가 됐다. 왜 그럴까요? 주민자치회 때랑 위원회 때랑 왜 다를까? 저희한테 많은 걸 바라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바라지 말고 천천히 가자. 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는 다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엑셀런트로 자부하시는 몇 분을 제외하고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은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 그죠? 임기가 차면 바뀌어야 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자원들이 지역사회에 꽤 있어야 되는 거죠. 엑셀런트한 자원들이 있어야지 이게 주민자치가 제대로 될 것이다. 이게 역량론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 토론회 하는데 막 이렇게 가보면 두 가지 논의를 한꺼번에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직 천천히 가야 한다. 천천히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파가면서 크는 거다. 돈 줘봐라. 우리가 그 저기 비용을 치러야 된다. 1억도 막 탕진하고 뭐 이렇게 해봄으로써 성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고 달라.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논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상당히 좀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 자치를 해달라고 하는 만큼 자치의 역량들이 우리가 함양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걸 줘더라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 뭐 여러 고민을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이 껍데기에 있는 주민자치 역량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가 뭐고, 마을 사업은 이렇게 해라, 축제는 이렇게 해라, 그죠? 회의는 이렇게 해봐라. 회의록은 이렇게 적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해라. 이게 이제 주민자치 교육의 아주 대중 보통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하니까 잘 되는가요? 역시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깊이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덕성이 있어야 된다. 인성과 덕성이 갖춰진 사람이 그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야 한다. 그죠? 또 사실은 주민이면 기본적인 인성과 덕성, 아까 우리 사회자님들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정말 기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저처럼 이런 거 위에 이게 민주주의 제도의 일환이잖아요. 그죠?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그죠? 민주주의에 대해 기본도 알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도 알고, 의견 수렴 방식도 알고, 그죠? 뭐 이런 어떤 민주시민성 같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수반될 때 그런 바탕 위에 주민자치 교육을 받으면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요 주민자치 역량뿐만 아니라 요거는 지금 제가 못 건드리지만 이 민주시민성이라는 건 도대체 뭐고 어떤 기술, 어떤 그 지식과 기술 태도가 요구되고 있는가? 적어도 이런 어떤 주민의 대표로서 활동하실 분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 민주시민성 뭐 책에 이미 좀 있지만 뭐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민주시민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가 제일 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활동하시면서 막 많은 한계에 부딪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앞에 앉은 죄로. 배려. 오, 배려. 타인에 대한 배려. 결국은 이제 나 혼자 살란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기술이네요. 그죠? 위원님은 뭐가 제일 주민자치 활동하면서 뭐가 좀 지금 제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공무원들하고의 상호 보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에서 많은데요. 예. 동장의 역할이 주민자치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동장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행정과의 협치력. 주민자치위원들은 시간도 여유가 있으면서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선 분들에게 네네. 기본적으로 저런 걸 갖추다고 보고요. 네네.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펴주는 분이 동장님의 역할인데 여기 제도이자 공무원의 민주시민성 문제네. 그렇죠. 그렇죠. 예. 양자론자세요. 그럼. 자, 그러면 이 민주시민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냥 시민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좀 다양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게요. 이것도 이제 완전하게 지자체마다 좀씩 틀리게 쓰고요. 지금 민주시민교육 조례들이 생겨나고 막 이러면서 다르게 쓰고 학자들도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써서 조금 용어가 다른 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시민성을 기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리더가 되시는 분들, 지역사회 리더이신 분들에게 정말 이것이 절실한데 그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왔고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 여기까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민주시민교육은 이 경기도에는 이제 아주 굉장히 선진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여기 보면 민주시민교육이란 경기도민이 세계시민으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이런 뭐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서 정치생활을 영위하여 성숙된 삶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엄청 복잡하게 써놨죠. 그죠? 이건 그냥 좀 잊어버리세요. 법적인 용어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살짝 풀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은 법에는 저렇게 써놨지만 학문적인 게 훨씬 더 쉽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자질 육성 교육이다. 이게 심플하게 얘기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조금 이렇게 홍윤기 교수님처럼 깊이 연구한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민주시민 교육은 당면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죠? 이성적으로 논변하고. 되게 어렵지 않나요? 그죠?
공동의 해결책을 자율적으로 결성하여 연대할 줄 아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의 양성이 민주시민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그죠? 이게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조금 용어들을 압축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당면 문제는 아시고, 그죠? 비판적으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냥 아무런 어떤 그 의식 없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비판적 의식. 비난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제대로 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걸 비판 의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논변하며 공동의 해결책을 자율적으로 결성하여 연대할 줄 아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시민의 양성입니다. 제가 이걸 민주시민성을 이제 이런 걸로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뜨거운 문제가 지금 예멘 난민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멘 난민을 어떻게 보세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멘, 이 당면 문제죠. 이걸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그것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제대로 인식하라는 거죠. 예멘 난민이 왜 생겼고, 뭐 난민인지 이주민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계속 지금 뭐 그 안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섞여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보고 나서 이성적으로 어떤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이야기를, 그죠? 예를 들면 뭐 언론에 호도되지 않는다거나 또 특정인의 얘기를 그대로 쫓아간다거나 이러지 않고 내 이성으로 이렇게 제대로 보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또 연대가 필요하면 연대를 하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시민으로서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관심한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무관심한 거 되게 많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뭐 관심들이 조금 사회 문제에 대해서 높아지기는 한 것 같아요. 그죠? 세월호 사건 뭐 또 촛불혁명 이런 걸 거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내가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내 자녀 키우고 내 먹고 살고 이런 거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이런 것들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여유는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유사 용어들하고 약간 차별이 돼요. 우리가 이거 법까지 발의돼서 지금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인성교육하고도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굉장히 받아온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저까지 굉장히 받아온 국민교육. 이거랑도 좀 틀리고 또 정치교육하고도 조금 틀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치만 어때요? 이게 오버래핑 된다 그러죠? 겹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있다. 인성교육과도 상당 부분 겹치고 국민교육과도 겹치고 정치교육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건 아니다. 서로 굉장히 좀 그 강조점이 다른 그런 교육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은요 주로 개인적인 성품의 문제예요. 인간성이 되라, 뭐 선해라, 약속을 잘 지켜라, 그죠? 예의를 갖춰라, 그죠? 뭐 선행을 베풀라, 뭐 이런 어떤 것이 이제 바로 인성교육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교육은 국가가 희망하는 교육을 주로 주입식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이제 국민교육이라고 합니다. 국민교육은 우리가 뭐 국민교육 헌장 막 외우고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별로 뭐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시간도 없이 저는 그 국민학교 때 국민교육 헌장 외우라 해가지고 안 배우면 안 보냈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나요?
저희는 그거를 완전히 외우지 않으면 선생님이 집에를 안 보냈던 것 같아. 나머지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달달달 다 외워야지 집에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로 강하게 했던 때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 기억하지 않나요? 국민교육원장은? 지금까지도 다 외우시죠? 그런 게 이제 바로 이제 국가가 희망하는 교육을 주로 주입하는 겁니다. 근데 정치교육은 내용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한 정치교육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독일은 이제 민주시민교육하고 정치교육이 거의 같이 겹치는 영역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은 이런 것들과도 좀 다른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금 민주시민교육이 왜 필요한가라면 뭐 이 주권재민사상, 국민주권의 실현, 민주시민이 되어야지 우리가 헌법에 어때요? 우리가 주권재민사상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그 헌법 2조인가에 나오는 게 뭐죠? 예,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재민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느냐의 문제죠. 그죠? 아, 거기 다 이렇게 약속으로 해놨는데 정말 우리는 그런 국가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이제 촛불혁명이라든가 이런 거 거치면서 사람이 굉장히 의식화된 것 같아요. 그전에도 사실은 다 있었던 건데 제대로 못 본 거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것도 실현해야 되지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 작동의 원리가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로 민주적인가, 우리가. 민주주의 원리는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학습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주권재민이 권리만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 권리, 나의 주장이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지역사회다든 또 지방정부든 국가든 어떻게든 영향을 미쳐야 되는 이런 것들도 좀 배워야 되고요. 그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춘 그 역량 있는 시민을 키우자라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키려고 헌법에다 넣어놓은 거잖아요. 헌법이 우리가 약속한 최고 높은 수준의 법이잖아요. 그죠? 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거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원리를 학습해야 되죠. 그죠? 민주주의 원리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다수의 의견에 따를 때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뭐 힘 세다고 그냥 본인이 막 혼자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막 궁시렁궁시렁 소리 나고. 그죠? 집에서도 안 되지 않나요? 집에서는 누가 힘이 제일 세십니까? 본인이시라고 얘기하나요? 남성분들께서는 집에 누가 힘이 제일 세신가요? 용납하시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나요? 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아무런 토론도 없이 그냥 어느 날 찬반이냐 뭐 이렇게 하진 않죠. 그죠. 지금도 우리가 뭐 숙이니 뭐 타협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의를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무슨 마을에 어떤 사업거리를 선택하려고 25명 정도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한 두세 분 정도는 극렬 반대야. 한 23명은 이제 찬성이고. 위원장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 다수의 의견에 따르고 두 명은 그냥 뭐 니야 알든지 따라오든지 말든지 버려야 되나요? 예, 이런 게 있어야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좀 사실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이득이 있고, 우리에게 또 어떤 부작용이 예상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민주주의 원리 학습이 민주시민교육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를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요? 국민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우리 시흥시장님 뽑는 거, 시흥시의원 뽑는 거, 주민자치위원 앞으로 뽑게 되면 뽑는 거, 뭐 대통령 뽑는 거, 이런 거에 제대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죠, 그죠? 그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또 정치적인 의사 형성 활동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도 하고 이러는 것도 이제 민주시민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시민사회에서 적합한 역량 있는 시민을 양성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조금 넘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어서 조금 한 번 더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그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충분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이분은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들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우리 시흥이라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민주주의가 충분해요? 충분하십니까?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 대체로 저기 주민자치에서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또 이렇게 결정을 하면 잘 따라주고, 이게 아마 지역사회 내에서 이렇게 많이 충돌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밖으로 나가면 어때요? 주민자치의 맥락을 벗어나면. 시나 이런 정도, 익명성이 좀 보장되는 그런 공동체까지 나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또 심하죠. 그죠? 국가 차원에 가면 더 심하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 민주주의가 충분하지 않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민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대학에 있지만, 대학이 민주적일 것 같아요. 총장님은 예를 들면 교수 100명하고 맞먹는 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총장이 한마디 하면 100명의 교수가 반대하다가도 어때요? 이렇게, 사실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더라고요. 이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어떤 그 지성인의 집단에서도 그렇게 민주적이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이런 경우죠. 우리가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건 사익하고 상관이 없잖아. 다 이게 뭐 공헌 활동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내 이익하고 결부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쉽게 잘 동의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막 뭐 대학의 비민주성을 막 얘기하고 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안 거치냐, 절차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주민자치위원분들은 다행히 좀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의 그 어떤 복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뭐 저렇게 해도 괜찮겠다 이런데 되게 동의를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조금 그 주소로 치면 번지도 제대로 못 만든 케이스, 지금까지 이제 그런 영역으로 될 만큼 민주시민교육은 잘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입시교육 때문에 그런 어떤 심성, 능력을 키울 새가 없다, 중고등학교에.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 여기를 요약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기적이던가요? 아니면 그 개인주의적이던가, 개인주의적인 거하고 이기주의적인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집안에서 어떻습니까? 교육 많이 받은 형제하고 좀 덜 받은 형제 간에 뭐 이런 인성이라든가 민주시민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어떻던가요? 네. 우리 사회에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개인주의적이고
타인의 관심이 없고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동의하시나요? 네. 네. 집안도 대체로 그런 것 같아. 공부 많이 한 아들은 맨날 따로 놀아, 그죠? 네? 맞아요. 아니면 너무 바쁘거나 그렇죠? 좋은 집에 사위가 돼서 살거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저희가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교육이 좀 오히려 잘못돼서 이게 그 민주시민성을 기르고 덕성을 기르고 이러기보다도 개인이 출세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나 기술만 너무 함양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반성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인성교육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막 우리가 너무 시끄러웠잖아요. 막 나라가 뭐 촛불 전국에 뭐 이랬을 때, 아씨, 너무 시끄러워서 미국으로 다시 가야 할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야, 이분이 이게 뭐 정치학도 하고 뭐 굉장히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 사실 이 문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거에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보다도 이분은 딱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 민주시민교육은 의외로 우리가 지적인 그 학교 교육 많이 받고 유능해진 거랑은 그만큼 못 간 거죠. 굉장히 유능해졌는데 그런 그 덕성, 민주사회성 이런 거는 거기에 걸맞게 못 간 거예요. 오히려 못 배웠으면 어때요? 오히려 좀 기대라도 덜하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것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40년대, 50년대, 그죠? 이게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왜 우리가 미군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죠? 미군정기 동안은 오히려 이게 공민이라는 말을 써요. 공민. 그때는 그 이렇게 무슨 공짜죠? 이게? 이게 사람인 변에 이게 마늘모 비슷한 거. 그 공짜를 쓰거든요. 그래서 국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공민이라고 불러요. 이런 용어를 쓰면서 사실은 이때는 그 미국식 민주주의,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왕정이었다가 일제 겪고 나서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로 도입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조금 나름대로 민주적인 교육 사상, 민주시민교육 같은 게 나름대로 제도도 소개하고 이래야 한다, 주권은 여러분에게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막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승만 정권이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흔들리는 그 뭐 이렇게 통치 기반이 좀 흔들리는 도전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이라는 교과를 만들어 가지고 준법 정신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 같은 거를 엄청나게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로 얘기하면 이제 국가주의, 국가 차원에서 일어나는 민주시민 교육이죠. 근데 이게 사실 극에 달한 거는 이때예요. 이때. 이 두 정권 때입니다. 하나는 이제 5.16 쿠데타가 되면서 이 박정희 정권이 혹시 그 연세 높으신 분들은 혁명 공약을 이때 낭독했다 그러더라고요. 국민교육 헌장이 요거 뽐딴 것 같아. 약간 좀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공약, 그 혁명 공약을 완전히 이것도 낭독을 했었어야 됐대요. 이렇게 낭독을 하고 또 그때 반공과 도덕을 핵심 교과로 지정을 해요. 사실 이렇게 반공과 도덕을 핵심 교과로 지정하는 거가 아마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공 교육을 엄청나게 실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이때 기억이 나시나요? 국민학교 이때 다니신 분들은? 그 뭐 만화 같은 거 보면 저는 그런 얘기, 그 무슨 어깨동무인가? 제가 그때 만화를 봤던 게 아직도 너무 뚜렷해.
그 공중에서 북한을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도깨비나 뭐 이상한 사람들, 말라 비틀어져 가는 사람 뭐 이런 걸로 묘사했잖아요. 그죠? 막 뭐 약간 뭐 괴뢰라는 말도 쓰고 뭐 이상하게 굉장히 반공 같은 걸 강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게 이루어졌고, 특히 이 70, 80년대 돼서 10월 유신 이런 때는 국민윤리 교과 같은 것을, 이런 비판적 시민교육을 탄압을 하고 국민윤리 교과를 따로 만들어서 필수로 지정을 해요. 이때 그 기억도 나요. 제가 서울대학에서 국민윤리 교육학과가 생겼어요. 여기는 공짜로 공부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따로 뽑는 거죠. 국민윤리 그 학생들을 이렇게 따로 뽑아서 이걸 전공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0, 80년대가 지나서 이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시민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그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그 감시, 반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 또 이런 어떤 단체들이 굉장히 그 어떤 이슈에 대한 그 전문성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비판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아래서 민주시민교육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더 탄압을 받죠, 사실은.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러죠? 빨갱이 교육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탄압을 받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DJ 정권, 문민정부 지나서 DJ 정권이 되면 이렇게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같은 게 정부 기구로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생기고, 시민교육이라는 저널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이런 민주시민교육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그러면서 특히 이제 지난 정권부터 진보교육감들이 많이 그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진보교육감들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일 먼저 아마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이 이거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지금 현재 도입을 했죠. 또 그 서울도 도입을 하고 전체가 이제 학생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정은 도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은 이렇게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나중에 조금 쉽게 풀겠습니다. 우선은 뭔가인지 아는 거예요. 이해를 좀 해야 돼. 뭐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그 뭐가 뭔가라는 거를 아는 거는 정체성의 문제, 권리의 문제, 책임과 의무, 공공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조금 나중에 더 훨씬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능력 수행을 위한 기술은 아까 말한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통 기술, 아마 이거는 이 비판적 기술보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그 얘기될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배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거든요. 그죠?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인드가 있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도자라면, 또 의식 있는 민주시민이라면 이 기술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문제 해결 기술, 또 다른 어떤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도 문제입니다. 태도는 관용, 그죠? 이 말은 여러분들 톨레랑스라는 말로 더 유명해진 말이죠. 관용의 문제, 존중, 연대, 책임, 차이의 인정과 수용, 공동선에 대한 관심, 상호 존중,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믿음, 이타적 마음, 공정하게 행동할 자세, 근거와 증거, 그리고 논의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할 용기, 자발적 봉사, 무임승차 의식의 극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어떤 그 태도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주민자치랑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네. 나의
눈앞에 있는 해결 과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그죠? 근데 거기에 너무 쫓겨서 가다 보니까 아까 제가 왜 원세계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덕성, 시민성을 갖추신 분이 주민자치 능력을 갖추면 굉장히 이게 괜찮은데,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지적하는 게 주민자치위원분들의 기본 능력이 더 뛰어나야 된다. 그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교육들이 되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오래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맛배기예요. 맛배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혹시 이제 앞으로 어떤 강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이런 부분을 더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구체적인 이런 어떤 뭐 솔루션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민주시민성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고 앞으로 이제 이런 능력들을 좀 더 보충을 해서 이제 써먹으시라 이제 그런 얘기로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내용을 얘기를 한다. 근데 민주시민 교육에서는 이제 정체성 교육도 굉장히 커요. 정체성 교육이 뭐냐 하면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인가요? 아니면 시흥시 주민은 누구인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면 누가 시민이에요? 시흥 시민은? 아니 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돼 있는 사람만 시민, 시흥 시민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 또 직장을 시흥에 다니는 사람? 그 사람도 포함할까요? 뭐 시흥에 있는 학교에 다니거나 시흥 시민은 아니지만 시흥 시청에 근무한다 이런 사람 이제 포함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이라는 말을 쓸 때도 진짜 누가 주민이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민등록지 기준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시흥 살면서 시흥에는 하나도 관심 없고 직장이 예를 들면 서울이면 서울 가서 활동하는 사람도 많지 않나요? 제가 지금 딱 그 꼴이에요. 제가 지금 서울 사는데 직장 경기도 안산이에요. 안산일에 관심이 많아. 제가 사는 서울에 이런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낮 시간 동안 여기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안산과 시흥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럼 이 사람을 투표권은 뭐 어차피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제약을 하니까 뭐 그건 또 그렇다고 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활동할 때 이 사람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 이런 문제들은 논의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민주주의라는 게 맨날 법에도 나오고 이게 난리를 치는데 도대체 나는 민주시민인가 이런 것도 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주민자치라는 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근본 철학이 뭐야? 그냥 말싸움만 열심히 하면 이게 주민자치냐?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권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법에 보면 별별 걸 사실 다 언급해 놨잖아요. 법에 안 걸리는 게 있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떤 권리가 있고 당신은 어떤 거나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의외로 최근에 와서 권리를 제대로 못 찾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권리를. 예를 들면 뭐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장애인을 되게 장애인 그룹이 그 서울 민주시민교육 포럼 하는 데 가보니까 장애인들하고 빈민들이 권리를 많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 법에만 다 있어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미흡하게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가 약속한 거니까 그들은 요구할 권리가 있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인식하자,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동장님하고의 관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에서. 그죠? 여기 앞에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어떤 관계여야 돼요?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 지금 시작해 보면, 위원장님이 동장님께 오는 그 권한을 상의해야 한다. 여기도 위촉권자가 동장님인가요? 주민자치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죠. 그죠?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갈 거고. 그럼 그때는 위촉권자가 세 개밖에 없다는 거?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시범 사업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시범 사업을 한다는 건 시범 사업에서 제도적인 보완, 뭐 잘못되는 거 보완해 가지고 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위촉하면 좀 나을까요? 아무래도 낫겠죠. 예. 그러면 동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여야 돼요? 그냥 같은 동행으로 해 주시면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무슨 한 일을 한다면 법적으로 그 우리보다는 더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된다. 당신은 당신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근데 우리가 필요하면 당신이 도와줘야 된다. 위원장은 동네 일을 거의 다 알고 동장님한테 오셔서 기품을 부르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은 동장이 하고 어떤 일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건가가 사실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주민등록관리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행정의 아주 대표적인 업무예요. 그죠? 그거는 아무나 접근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 아무나 거기에 막 전산에 들어가서 못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행정 업무예요. 그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분들은 행정하고 어떤 관계, 행정이 안 하는 일만 하면 되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법으로 정해놔야지 이게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법제화를 해달라 그러는 거죠. 지금 같으면 동장님이 위촉하고 예를 들면 해임도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죠? 그러고 동장님의 결재를 안 받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맞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동장님에 따라 나는 위원장님한테 재량권을 많이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일이 가지고 와라. 나 결제하겠다. 내 책임하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게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그런데 관심이 많으셔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해지는 것 같아요. 조례를 정할 때. 특히 이제 시범사업 끝나면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예를 들면 그 우리들이 궁금한 거,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들어갔는지 합리적인지 이런 걸 보셔야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권리, 뭐 말로는 그냥 단순한 권리지만 굉장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논의할 게 되게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이 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시흥시 조례를 자세히 보고 오지는 않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는 냅두고라도 네? 복사?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지 않잖아요. 심의권이 있죠. 심의권이 있죠. 예, 네. 협의권보다 나은데 그렇죠? 심의권이 있는 거는 좀 낫죠. 그래도 뭐 우리가 한번 예를 들면 시민권 행사를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사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건 못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뭐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시민권 거부를 할 그런 경우는 없는데 심한 위원회 같은 데서는요, 거부하죠. 뭐 탈퇴하겠다. 우리 거부하겠다. 뭐, 그 다음에 심의에서 이번에 미뤄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실제로는. 근데 그럴 만큼 쟁점이 없는 거야,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그 권한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지금 그게 제도 개혁의 가장 큰 내용이죠. 주민자치 제도 개혁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사람은요, 권한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딱 붙어 있는 쌍둥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그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권한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되게 재밌죠. 참여와 실천 부분. 제가 제일 재밌게 읽은 최근에 기사 중에 하나가 옥천 얘기예요. 옥천 주민자치는 초인을 기다리지 않는다예요. 기사 제목이. 옥천은 다 참여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전 주민자치역이 다 하겠다. 특정인 누가, 유능한 누가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선언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크죠.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 공공의 선, 이런 거에 많이 참여하시나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내 목소리를 좀 많이 내시나요? 바빠가지고 못 가시나요? 이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성의 한 내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 아는 걸 가지고 제대로 행사를 하려면 이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 이 비판적 사고력은 우리가 비난하고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능 같은 거 볼 때 제일 핵심이 논리력에서 비판적 사고력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 법관들도 비판적 사고가 그 시험 볼 때 로스쿨 이렇게 갈 때 비판적 사고력이 1번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보면 삼성이든 뭐든 어느 시험 보면 다 비판적 사고력 부분을 굉장히 많이 테스트해요.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굉장히 보는데 그것은 논리력 같은 거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한 분의 그 연설문 같은 걸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 틀린 것도 너무 많아. 실제로.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사람도 있어. 오늘은 와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하다가 또 내일은 또 이런 주장을 막 하다가 또 어느 사람 살짝 변해가지고 또 자기 유리한 대로 갔다가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이게 비판적 사고력의 눈으로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 기술, 논방 능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소통 기술이에요. 대화 능력, 그죠? 배려하는 능력, 타인의 관점을 용인하는 능력.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예, 이거 자녀들한테도 잘 안 되죠. 아버지들이 특히 더 잘 안 되시지 않나요? 자녀들에게 이런 그 배려하고 용인하는 능력들이 많이 있으세요? 엄마들은 잘해요. 그래서 애 하나 키울 때마다 사리가 아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사리가 한두 시겠어요. 나올 거예요. 엄청 참고 엄청 타협해서 여성들이 훨씬 더 이런 부분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어때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림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 겁내지 마.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잘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 해결력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력,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퓨처, 그러니까 미래의 학습이라는 그런 책을 보니까 그 능력 있는 사람하고 사회적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제 과거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을 했대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능력과 사회적 기술이 같이 고려가 된대. 성공하는 사람을 보니까. 근데 앞으로는 능력보다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사회적 기술이라고 보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어떤 지역이나 직장 같은 데 더불어 일하면서 이렇게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협업하고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자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잘 성공한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런 능력들을 이제 이렇게 그 민주시민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향과 자질에서는 이거는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많은 덕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전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근거와 증거 그리고 논의를 통해 자기가 잘못됐으면 이걸 딱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셔야 돼요. 막 내가 한번 주장했다고 맞거나 안 맞거나 끝까지 막 우기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제 이런 거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무임승차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이것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안 해도 어때요? 해줄 거야, 누가. 좀 참아보자. 누가 해놓을 거야. 얘들 뭐 여기에 이제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럼 회사 같은 데 가면 노조 같은 데서 그런 얘기들 많이 생기지 않나요? 노조가 예를 들면 막 투쟁해놓으면 비노조원들까지 다 그 저기 득보잖아요. 그죠? 그죠? 고생은 축하하고 이 사람들이 하고. 그럼 좀 미안해해야 되지 않나? 사회적으로? 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 해결해서 적어도 민주시민성을 갖춘 사람이면 이런 건 없어야지 된다. 같이 해결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씩 한번 현실 세계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경기도는 중고등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추구하는 인간상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는 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그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도 경기도 걸 뽐 따가지고 조금 그 더 잘 스마트하게 만들었더라고. 오히려 한번 이걸 보면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 같은 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회 문제나 정치적 갈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가치와 갈등의 핵심을 판별을 해내고 그 문제를 평가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보자고요. 아까 이제 난민 문제 얘기를 했는데 예멘 난민. 이런 식으로 근원적인 가치, 갈등의 핵심을 판별해내고 그 문제는 어떠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겠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고 그것과 제시된 해결책과 논리적으로 연과 관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두 개 뭐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도 비슷해요. 정보 출처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요즘에 그 카톡 같은 데서 막 보내주는 거 그냥 믿지는 않죠? 그죠? 특히 정치적인 시즌이 되면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을 너무 많이 주는데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적어도 그것이 좀 괜찮다. 내가 다시 써먹으려고 그럴 때는 어때요? 다시 추정해서 제대로 된 정보원을 발견하고 하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력인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나리오, 문제 해결책을 뭐 시나리오라는 게 뭐 손으로 쓰라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남성분들은 그 여성들보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은 조금 더 큰 것,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자들은 막 어머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저도 옛날에 우리 애가 경찰서에 있다는 거예요. 뭘 훔쳤다는 거예요. 훔쳤다고 붙들려서 파출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뭐 황당하더라고. 여자아이를 파출소로 데려가서 지금 감금하고 있으니까 부모가 오라니까. 그래서 뭐 저는 뭐 놀라가지고 막 혼비병 자동차 운전도 잘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우리 남편은 딱 거기서 이제 이걸 딱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훈련을 더 받은 거죠. 직장을 다니면서. 그죠? 그래서 딱 제대로 대처를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근데 애들을 다룰 때는 집안에서 뭐 이런 소소한 애들을 다룰 때는 남자보다가 여자가 훨씬 더 잘 다루죠. 애들 딱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 다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지역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데도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가치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경우 평화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이건 어떤 예가 있을까요? 바람직한 가치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사례로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이제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시흥 안산은 이주 노동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막 싫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와야지 공장이 돌아간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두 개 다 추구하는 가치가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다음에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하여 자신과 관점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정말 거의 부처님이 되어야지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잘 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이런 거 인정해 보신 적이 있어요? 완전히 나랑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인정해 보셨나요? 없어요? 어떤 거? 길어요? 수업이 길어질까봐.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셔요. 그 다음에 자신이 소식, 이건 실천의 문제예요. 자신이 소속된 조직체 안이나 밖에서 정당한 의사결정이 지켜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요? 교수들이 조금 아까 비겁하다는 얘기했는데 학교 내 비민주성은 너무 귀찮으니까 눈 감고 그냥 하라 이러고 밖에 나가서 막 민주화를 외쳐요. 그게 좀 안 맞는 거죠. 그죠? 자기가 소속된 조직 내에서 이런 어떤 정당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아, 저는 했죠. 그래서 그 지탄 탄압 이런 것도 받았죠. 제가 교수협의 회장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딱 원칙을 정했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겠다. 이런 원칙을 정했어요. 근데 그것은 사익을 위해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학교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하겠다. 근데 그것도 뭐 개인적으로 총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회의 석상에서 말해. 근데 그게 사회적 기술이 좀 떨어지는 거더라고. 제가 보니까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교수님, 그런 거 지적할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신념을 가졌냐. 이걸 왜 개인적으로 얘기해? 우리 조직을 위한 일인데 여기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좀 제가 사회적 기술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은 동양사회에서, 한국사회에서는 조금 이게 조금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생각보다가 막 이렇게 미움도 받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등용도 있고요. 중학교 용도 있고 고등학교 용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어요. 교육청에 들어가면 다 이북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학 차원에서 만든 이거 대학 차원에서 만든 것도 있어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이 민주시민교육, 여기는 오히려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커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해결력과 상상능력 키우기, 세계 알기와 경험 확장, 더 나은 인간, 자기 변화, 또 더 나은 세계, 미래 문명 만들기 뭐 이래서 약간 좀 그 괜찮은 그런 어떤 커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시민 교육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금 그 중고등학교에서 제대로 좀 다뤄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혜택을 못 받은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어떤 입시 교육에 학교 교육에서는 면몰되고 그 다음에 우리 취미 요가 교육 받을래? 민주시민 교육 받을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마 우리는 헬스장 가거나 뭐 그림 공부하거나 노래 공부하는 거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이나 이런 영역에서 6대 영역을 잡고 그 중에 한 영역을 민주시민교육으로 잡고 있는데 제일 활성화가 안 돼요. 6대 영역 중에.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도 우리는 제일 그 말하다가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지금도. 너 진보니? 너 진보야? 좌파야? 통파야?
뭐 싸우다가 말 안 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 굉장히 좌우 대립이 강한 구조이죠. 사실은 제가 이 똑같은 강의를 용인에서 했을 때 용인에서는 낮 시간에 했는데 지역에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막 얼굴이 벌개지시더라고요. 뭐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빨갱이가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되겠느냐. 이러셔가지고 뭐 엄청 저를 책망하셨어요. 또 비판적 사고가 뭐냐. 왜 인간이 비판을 계속하고 살아야 하느냐. 사실 영어로 critical thinking이라서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도 비난이라는 용어로 해석을 하셨어요. 보수적이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듣더니 막 너무 좌파적인 시각이다 막 이러면서 엄청 비판하셨어요. 아마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진보적인 교육감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렇게 되다가 다시 또 굉장히 보수적인 그 교육감이 자리를 잡으면 저 교과 없앨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민주시민교육이 진짜 무엇인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잘 보고 좀 지켜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특수성도 이렇게 정치교육이라든가 민주시민교육, 정치 얘기 좀 하지 마라. 싸움 나니까.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교육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같은 건 아니지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어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은 애들도 배워야 하지만 어른도 배워야 한다. 이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좀 없죠? 앞에 저 앞에 있는 선생님들 강의는 어땠어요? 좀 재미가 없죠, 그죠? 예, 이게 전체가 민주시민교육인데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제예요.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좀 과제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은 아는 걸 넘어서 실천으로, 실천까지 이어지는 게 목표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 아는 걸 실천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그 굉장한 과제예요. 그 사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토론의 방식으로 뭐 우리 일상의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해야지 저도 편한데. 자, 이제 민주시민교육은 시작이 됐고요.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민주시민 의식들이 높아지고, 의식들이 높아진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요구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헌법교육 클래스가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만화 같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모든 뭐, 아까 우리 그 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근데 도대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또 연방제를 한다는데 연방제는 도대체 뭐냐? 뭐 참여 자치분권을 한다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욕구들이 굉장히 분출하고 있다는 거가 이제 이 민주시민교육 쪽에서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좀 어려운 용어지만 이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는 주입식 교육을 하지 마라. 논쟁을 투명하게 해라. 또 수요자 지향성의 원리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왜 다루지 않고 이렇게 우리와 멀리 떨어진 얘기들로 이 교육을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하든가요? 공적인 결정은 누가 하든가요? 사적 결정 말고 우리의 삶의 여건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하나요? 예, 그죠? 그래서 정치가 민주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EBS에서 한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 왜 이런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나온 게 그 뭐 영국의 어떤 사례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내 앞에 문제만을 해결하는 걸로 우리 사회를 더 변화시킬 수 없다. 더 나은 삶의 조건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국가가 하고요. 그죠? 자치와 분권 차원에서 보세요. 국가가 80%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가지고 있어요? 도와 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의사결정은 어떤 행위라고 해요? 정치적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사회적인 작동 원리에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민자치만 잘하면 잘 될 것 같으냐?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외로 그렇게 보면 우리가 더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이 잘 되고 있는지 도 차원의 의사결정이 잘 되고 있는지 민주적으로 되고 있는지 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원들은 제대로 활동하는지 행정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고 그런 거에 좋은 의사결정이 일어나도록 참여하고 이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내 삶에 내 앞에 목전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이 조금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그렇게 위안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